Это что, на газету на вас? Вот. О.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правилам расчета цен и динамическому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ю, не тяните с покупкой билета. Чем раньше вы купите билет, тем выгоднее будет покупка. Предложение действует на все прямые поезда федеральной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отправляющиеся с 1 марта в сообщении Москва-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Воронеж и Смоленск для вагонов купе, СВ и люкс. Hello. I should use the sanitizer. Внимание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В здании вокзала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в зале ожидания работает часовня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Чудотворца. Ладно, ладно, ладно. Ладно, ты хочешь оставить себе? Улепился. На компьютер, да? Надо было бы мне поделать. Давай, посерьезнее, давай. Нет, ну, короче. Все, смотри, а распечатай с ней один все. На компьютере распечатай, не один. А чего стоит ака? Они будут ждать, пока будет закрыт переезд, и они будут стоять очень-очень долго. Ну, долго. Пока они доедут до города, разгонятся. Они еще только будут стоять, когда мы приедем? Да. Нет, они уже будут ехать, но они же уже отстанут, потому что они будут долго стоять на переезде. Вот сейчас... Вареники, чебуреки, пирожки.
Сейчас я спрошу мужика. Давай, зови сюда. Будет через час, а вот сколько остановка надо 15 минут. И вот я вышла.계속 먹는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점심에도. 돈도 진짜 엄청 내요. 돈 막 그 러시아의 전체적인 동향이 유럽 중심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바뀌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태평양 시대의 이쪽 국가들의 사하리를 포함하는 극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문제, 이 가치가 사실은 시베리아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사실은 그 에너지 개발 그리고 Так, это уже что, $300, да? Да, да. Все, она ждет. Yeah. 아, 기차 뜨네, 기차. 아.
거짓말이 저희 자리가 여기서 물을 공급받는 것만 물 공급받는 것만 여기서 이 노란 것은 전부 다 화장실에 나와 사진 찍혔다고 시스템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글쎄 그러네요 우리 하고는 틀려요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119에 전화를 하면은 반드시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와요. 그리고 그 체제가 다 돼 있어요. 공짜예요. 그리고 더 응급하다 그러면은 싣고 가요. 병원. 안 그러면은 거기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다 러시아 사람들인데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의사인데 의사인데 여기서는 너무나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뭐 한국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환자 유치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거의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라기보다는 미용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그 의사는 제안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에 또 뭐 누가 또 뭐라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저 의료가 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저기 그 이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 미얀마에 딜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일을 하고 횡단 열차 타기 전하고 탄 뒤하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횡단 열차라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빨간 열차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차 엄청 화려하고 고급스러운데 이거 타니까 약간 너무 좁고 침대도 위아래로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네. 열차 칸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차장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리고 네리고 대답하면 돼요. 저는 뭐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열차 타는 거는 근데 그런 어여쁜 누님들께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시베리아 다음 일정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기차 안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예,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저도 열차 타기 전에는 말 그대로 그 설명 그 여행 일정 그 표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72시간 동안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 없이 말 그대로 거의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약간 읽을 책도 좀 가지고 오고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려고 왔는데 다행히 같이 방 배정받으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시고 또 대부분의 예, 대부분의 이제 같은 여행자분들께서 생각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직은 이제 방 친구들하고 거의 MT 수준으로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풍경이나 네 제가 약간 계획했던 거랑은 다른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뭐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예, 아주 보람찹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노본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시베리아 열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와 소설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유리와 라라가 느꼈던 그들의 그 달콤하고 애절한 그런 사랑과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그 흰 눈 벌판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이미 오기 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뭐 부시킨의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사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좋으신 분들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화도 참 잘 통하고 서로 간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발견하는 참 귀중한 시간이어서 저는 이 경험으로 이 추억으로 아마 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아서 벌써
것부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 아, 열차 타기 전에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렇게 타기 전에 엄청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고, 뭐 또 일정에서 본 거는 실시간 이 시간 동안 그냥 열차 안에 있어서 약간 지루하기도 한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열차 타고 나 보니까 이 뭐 같이 가는 내랑 누나 형들 뭐 선생님들이 너무 다 좋고, 가이드분들도 다 좋으시고, 저희 방에는 뭐 외국인 러시아인 러시아 분들도 다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땡큐. 네, 수원에 10개월을 차고에 있어요. 차고에도 그냥 차고에도 못 들어가요. 난방이 되는 차고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얼어버려요. 차는 한번 얼면 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는 이런 데로 왜 돈 받고 가는 거야? 그러나도 본능이 잘하는 거. 근데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나도 갔다 오시면 전체적으로.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네요. 하고 믿고 사실은 하는 게 여행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칼 한민족의 원리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거 가봐야 알겠지만 뭐 책으로 말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이른바 원주민들 브라이트족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과의 어떤 유사성, 어떤 그 혈연적 뭐 친연성이라고 천연성이라고 하죠. 그 친연성, 그 다음에 이 주변을 둘러싼 어떤 문화의 유사성들, 그 다음에 또
Я понял, что я не могу.